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똥입니다. 네, 오늘 주간 촬영 하러 왔습니다. 오늘 주간 촬영인데 날씨가 좀 오늘 쌀쌀한 편이라서 오늘은 만들어 먹는 요리보다 좀 섞어 먹었으면 맛있을 것 같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전 떡볶이랑 엽기 떡볶이입니다. 이게 합친다고? 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엽기 떡볶이도 어떻게 보면 인기 많은 메뉴고 신전 떡볶이도 진짜 인기 많잖아요. 밀떡이랑 쌀떡, 거기다가 이제 모든 튀김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소스 묻혀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엽기 떡볶이 네, 부터 들어갈게요. 쌀떡에 밀떡에 밀떡이 합체. 뭔가 밖에서 파는 떡볶이 같다. 종이컵에 맞지? 딱 담아야 될까? 약간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종이컵에 먹어야 진짜 제맛 아닌가? 제대로지. 약간 그거 같아요. 소스가 좀 더 진해진 듯한 느낌? 좀 더 매워질 것 같아. 와. 와. 와, 맵다. 와. 섞어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 헷갈리다 맛이. 와. 한 번에 크게. 짜잔. 비슷해요. 맛있다 진짜. 와. 쌀떡 밀떡. 이런 맛이구나. 신전 맛이 좀 더 세다 보니까 신전 맛으로 나는데 약간 끝에는 엽기 떡볶이의 매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매운 느낌?
진짜로 이런 거 밀떡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 거의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카메라에서 좀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맛있다. 이게 진짜 떡볶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묵튀김 맛있다. 고추튀김 시켰는데 잘났어. 아니야, 살아있어. 술나. 떵어 개하 떵깨떵입니다. 떵깨떵입니다. 더 어색한데? 더 어색해?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신전떡볶이랑 엽기떡볶이 섞어가지고 오늘 모든 튀김에서 먹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떵깨님? 아, 난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 나 쌀떡도 좋아하고 밀떡도 좋아해가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더 매운 게 또 있고, 약간 매운 게 좀 더 세긴 해요. 대신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맞아. 대신 이제 밀떡, 쌀떡 좋아하시는 분들 두 가지 먹을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또 야방 또 저녁에 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야방 야방으로 또 요리